그런 땅들을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왜? 발로 밟는 땅을 중천다고 했으니까. 그런 땅들만 밟는 거예요. 가까운 땅들. 또 전투력이 거의 없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 땅을 밟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쉽고 편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쉽고 편한 것 중에서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에요. 월급 많이 받으려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전하면 돼요. 제가 태안 집사 처음에 보험회사에 한다고 했을 때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왜? 사실 태안 집사 정도면 대학 괜찮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만큼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박수를 보내줬어요. 빨리 고생해서 빨리 나와라 그랬어요. 빨리 고생. 빨리 고생하고 빨리 망해라. 망하든지 해서 훈련 좀 받고 나와라 그랬어요. 전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취업이 왜 안 됩니까? 다 돼요. 남아 도는 게 여러분 일자리입니다. 근데 쉽고 편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기 시작해서 커지는 거지 크게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청년들한테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절대로 아파트 사는 사람 저는 줄에 안 서줄 거예요. 좋은 곳에서 시작하는 사람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단칸방 하나 얻어 시작하세요. 냉장고 하나 있으면 되고요. TV 한 대 있습니다. TV도 소용없어요. 컴퓨터 하나만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작게. 작게 시작해서 하나하나 갖춰 나가세요. 왜 부모님들은 속속이에요. 부모님, 요새 보니까 결혼하려면 부모님이 1억 대 줘야 돼요. 부모님도 고생했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상진 입사 내가 계속 자극 주니까 전번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진 입사는 땅이 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목사님 사실 제가요 아버지 땅을 너무 믿고 있었나 봐요. 저 독립을. 아, 며칠 전에도 아버지가 땅 팔았는데 3억 좀 팔았어요. 아직도 팔 땅 많이 남았죠? 내가 너무 믿고 있어요. 목사님도 독립하네. 제가 박수 줬어요. 그 땅은 네가 믿지 않더라도 나한테 자연이 오는 땅이야. 근데 그거 믿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 그거 믿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저항력이 사라져버려요. 생존력이 사라져버려요. 그거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돈을 벌어보려고 합니다. 또 뭔가를 시작하겠다니 제가 그래 내가 적극 찬성이다.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기숙사 쓰는 그 방칸을 잘라서 카페를 한답니다. 할렐루야. 하겠답니다. 하겠다는데 뭐 반을 자르든 뭐 다섯 개를 자르든 잘라줄 겁니다. 해봐라. 투자를 해봐. 앞으로 커피는 어디? 또 알바하는 사람도 뽑을 겁니다. 빨리 청년 때 사업도 시작해보고 뭔가 자꾸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철이 빨리 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고 편한 땅 10집안을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헤브론 산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곳에 그곳을 방어하고 지키려면 헤브론 산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략적 요충지예요. 왜? 927m.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등산을 하다 보니까요.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여기 정도면 외군이 와도 이게 못 올라가요. 왜? 여러분 거기다 산성을 쌓으면 설악산에 산성을 쌓으면 누가 올라오겠습니까? 네? 뭘 그렇게 기다려 돌아오는 이만한 거 굴려버리면 다 죽어버리는데요. 6.25 때도 거기는 안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속초, 김석창 목사님 속초거든요. 그러니까 6.25 때 사람들이, 속초 사람들이 설악산으로 다 들어가서 숨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끝난지도 몰랐대잖아요. 그렇게 깊어요. 그렇게 산세가 험해요. 이 해물은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산지였고, 또 하나는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안합자서는 뭐냐면, 여러분, 다윗과 싸워서 죽은 사람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의 키가 몇 센치였죠? 2m 70cm. 우리가 이번에 제주 성교 가서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 가서 세계에서 키 큰 사람 몇 센치였죠? 현설이 카톡 메인 사진 얘들 바뀌었더라고요. 몇 센치였죠? 아니 뭐 너는 뭘 먹고 키 큰니 그렇게 해놓고는 몇 센치였죠? 제가 보니까 2m 45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골리앗은 2m 70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압 자손들의 평균 키가 몇 센치였냐면 1m 80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먹는 거 잘 먹으니까 지금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도 1m 30, 40이었어요 키가.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보통 한 70, 60 이랬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나도 그러니까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 거야. 80 그러면 거인족속이에요. 거인족속. 거기다가 산악에서 싸움에 단련된 그런 민족이었지. 그러니까 아무도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반드시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다 눈치만 보고 그 땅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죠? 그 헤브론도 높고 안압 자손이 딱 버티고 있었지만 그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너무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나 낮에 해도 되는데 꼭 수요일에 나가야 돼? 금요일에 나가야 돼? 절대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밟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땅을 밟은 거예요. 40년 전에. 근데 이 헤브론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요. 이 헤브론 성지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다윗이 헤브론에다가 성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헤브론을 일명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정권을 잡을 때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헤브론 성지를 수도로 삼아버려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성지를 다윗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서 아무도 하려고 엄두를 내지 않는 일. 그 일을 내가 하면 내가 특별해집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고 중고등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뭐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다 보면 꿈과 비전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특별한 일에는 헌신하지 않아요. 쉽고 편하게 특별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이 땅을 어렵고 힘든 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본 거죠. 저 땅도 분명히 높지만 안압 자손이 있지만 저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을 잘해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야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갈렙처럼 저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기를 이제 앞으로 살아남는 기업,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적 전략을 이야기한 걸 제가 요즘 책을 읽는데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된다. 틈새. 이제는 남들이 하는 것 돈 벌 만큼 다 벌었어요. 이제 뭐 더 나올 것도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틈새를 찾아야 됩니다. 틈새. 그 틈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보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턴가 3D 현상 더럽고 difficult 어렵고
덴저러스, 위험한 상비. 이거 우리나라 사람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잖아요.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리필 산업을 뽑잖아요. 옛날에 파지, 쓰레기 이런 거 낙마주의자들이 하는 거였지. 네? 안 해요. 근데 요즘에는 리필 산업에 화이트 칼라들이 다 뛰어요. 언젠가 보니까 서울대 출신이 파지 줍는 사업을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파지 줍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리필하는 거.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거 다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을 빼내는 거고요. 틈새.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봐야 틈새가 생긴다.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헤브론 땅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 족속에게는 당시에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이방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역을 나가잖아요.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갈렙 족속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누가 감히 927m를 넘어서 공격할 수 있으면 그 견고한 성지를 누가 감히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잔챙이들 많아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약에는 의인으로 표현했죠. 또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한 자. 제자란 말이 사라져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온전한 자란 말. 그러니까 이 온전한 자가 그냥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온전히 따르는 자. 그러한 자가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이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졸업반이 돼서 직장을 결정할 때 저에게는 큰 하나의 짐이었고 큰 위기였습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믿음으로 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진짜거든요. 저들이 직장을 보면 돈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쫓을 것인가 여기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참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게 우리 태안집사로 주일 성수가 처음입니다. 주일 성수. 또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할 수 있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알았구나. 우리 상원집사도 처음에 가서 사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토요일도 제가 교사라 해야 됩니다. 토요일까지는 안 되고 주일날은 내가 깨줍니다. 책임지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준석 집사도 그래서 이랬는데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주영 씨도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뭔가 다르죠. 이제는 그냥 밟으면 돼요. 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온다고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몫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행동이 결과를 만드는 데입니다. 믿음이란 생각이나 마음속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완성돼요. 마음속에만 있고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오면서 상지집사분 얘기했어요. 제주도 한라산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 올라왔고 저는 안 올랐지만 세 번째로 높은 대청봉도 올랐고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지리산 가자. 10월달에 가려고 하고. 여러분 못해 그런 말 많이 쓰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을러지지 마세요. 이스라엘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 컴플 컴플렉스에 걸려버린 거죠. 헤브론 컴플렉스.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만 도전하는 거죠. 이게 헤브론 컴플렉스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구나.
이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오라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1708m 한계.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못합니다.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청봉 언론인데 저 피똥 쌀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조금도 배려 안 해줘요. 나 뒤에 돌아보고 나 딱 오면 다시 가요. 막 간내가 막 나고 막 제가 배가한테 나왔잖아요. 진짜 팔 두 팔을 여기 무릎에 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도 포기한다는 말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딱 보고 있다가 놀러가려고 이렇게 올라갔죠. 제 다리로 쭉쭉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오기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니까 올라오고 내려오고 나니까 지금까지 정신이 하나가요. 그동안 제가 육체가 너무 게을렀던 거예요. 얼마 상태인지 몰라요. 지금 두 다리에 알이 박혔는데 이건 알이 아니라 그냥 굳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끝나고 만지게 해줄게요. 몸이 지금 몸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상쾌하실까? 기분이 좋죠. 몸을 움직이세요. 게을러지지 마세요. 그 부지런히 영적인 활동을 하세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시나세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입니다. 할렐루야. 꼭대기 올라갔던 비록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밑에 바다는 안 보였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708m는 뭡니까? 여러분의 헤브론 컴플렉스는 뭡니까? 도저히 오르지 못할 것 같은 컴플렉스. 믿음으로 한 발을 디디면 요단강이 한 발을 디뎠더니 갈라졌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기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나